숨이 안 쉬어 저요. 처음 해본다며? 저 진짜 완전 처음이에요 소개팅. 그래가지고 진짜 오늘도 위에서 오늘 가게도 통으로 지금 다 빌려놨고 첫 텐데 내가 진짜 사정사정 해가지고 PPL 해가지고 우리 예원이 최대한 예쁘게 해주세요. 그 목걸이랑 팔찌랑 지금 다 해온 거 선물로 지금 다 해온 거 아니야. 그러니까요. 이 액세서리를 딱 받는 순간 그냥 제가 굉장히 고급지고 사람이다 있는 이 스톤들이 저를 더 빛내주는 것 같아요. 스톤엔지님 오늘 소개팅 성공하고 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래서 오늘 누가 오시는데요 도대체? 진짜 나 친한 형님인데 연애 프로다 보니까. 연애 프로예요? 속마음 인터뷰를 진행할 거예요. 무슨 속마음 인터뷰 뭐 신경 쓰지 말고 속마음 인터뷰니까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주면 어땠는지. 하지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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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뭐 그래도 처음부터 잘할 순 없으니까 이제 좀 연습을 좀 하고 제대로 좀 해라!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해주신 거 아니에요? 아니 근데 진짜 좋은 형이어가지고 아 좋은 오늘, 형이어가지고 오늘은 진짜 그런 괜찮은 동생. 내가 진짜 아끼는 동생인데 확실해요? 진짜 힙하고 네. 장난 아니야 힙하고? 월드스타. 제가 또 힙에 또 환장하거든요. 힙해요. 그럼 끝났네. 제가 마음에 들면 아 너무 덥다 여기 히터 좀 꺼주실 수 있어요? 하고 조금 그렇다 하면은 계속 춥다 할게요. 상관 없어요. 아무 상관 없어요. 알겠어요. 직업의 첫인상 잘못 들어오신 줄 알게 이렇게 좀 그 저의 분위기와는 좀 맞지 않는 그 바이브로 들어오셔가지고 아 장사해요? 여름에는 풀을 팔고 네. 아. 생각보다 이거 애니메이션 에반게리온에 나오는 캡슐이라는 건 풍미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. 아니 그게 아니라 근데 이거는 에반게리온에 나오는 그 처음에 인스타 돋보기를 봤는데 네. 어떤 사람인지 파악에 도움이 됐는지 생각보다 뭐 이렇게 뭐가 많이 없었어가지고 인스타를 좀 할 줄 모르시는 아 진짜 네 오 첫 만남은 원래 항상 어렵지. 오늘 소녀처럼 오늘 왜 이렇게 어려 보이게 하고 아니 어려 보이게가 아니고요 제가 해명을 좀 하려고 제가 부록이 아니라니까요. 제가 저는 마흔이 아니에요. 물론 당연히 겪게 되겠죠. 그치만 아직 한참 남았는데 벌써부터 부록의 소녀라는 그 타이틀이 저 아직은 조금 이르다. 그래서 오늘 좀 소녀소녀스럽게 이렇게 좀 닦고 왔어요. 진짜 마흔이라 생각해서 그런가? 피디놈이 어린 놈이 반말한다고. 아 피디님 개인적으로 이만 친하다고. 맞아요. 저희 친하고 이제 서로 그런 거에 대해서 잘했죠? 그래가지고 네. 이제 지금 이제 어려 보이게 하고 왔으니까 거기 걸맞게 네. 이거는 연하나 연하나? 아 제가 또 연하에 강하긴 하죠. 아무 말도 없어. 강하다고요 저 연하에. 네 연하에 강해요. 도착할 때 됐으니까 네네. 소개팅 잘 해보고 네. 좋은 결실 얻었으면 좋겠어. 그거 해야겠다. 제가 이제 첫인상 좀 뭐 어쨌든 좀 제가 좀 괜찮다 싶으면 이 케이크를 한 입 먹을게요. 좀 아니다. 저를 보고 계신 거 맞아요? 아니 이게 안경 때문에. 네, 아 너무 멋있으십니다. 자연스럽게 첫인상. 저는 원래 뮤지션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약간. 미성년자. 평소에 연하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진짜 미치겠다. 2부의 경고? 너에게만 있는 능력자. 너 죽을래? 아 진짜. 아, 나... 이거 미리 공부하고 온 거예요? 아니면은 여기서 시켰어요? 거짓말 같아요? 저 진짜 제가 좋아해서 그걸 진짜 좋아했다고요? 우리도
그게 밈이었다고요? 저는 몰라요. 도전 청구? 아 근데 제 목소리가 원래 약간 좀 누나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. 네. 목소리만 들었잖아요. 네. 그럼 약간 설렐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. 그래서 해보긴 해봤네요. 해보긴 해봤어요. 번호도 막 물어보고. 여기 선물 붙자. 제 브이로그를 봤다니까요. 6시? 6시? 그쵸. 가세요. 네, 가세요. 백도 신청 받아줄 의향이 있는지. 그럼요. 저번 주에 쩌들었다, 쩌들었어.